가끔 내보내드리는 1호 여기 냉동 전문점. 여기도 자리 이동은 없다고 합니다. 냉동 코너 저 14번 써준 기둥에서 오른쪽으로 일어나와 있는데, 여기는 항상 오면은 여기 요 굴비, 요 굴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쩐내 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쩐내 나는 거 딱 보면 여기 왜 좀 표가 나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혹시 나오시면은 요 경매장 쪽에서 제일 이 가운데 쪽으로 오다가 보면 요 활어 소매 바로 직전에 있는 겁니다. 여기 이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4만 원. 변함없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거는 기억하는데 이제 손님들한테 라이브로 지금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라이브를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냉동되어 있는 거, 이렇게 수입품이 항상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냉동 절단 꽃게 저런 거 다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또 제가 냉동 오징어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고등어, 여기 노르웨이산, 이런 거. 이런 거는 막 항상 언제 와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 문 닫는 시간은 몇 시예요? 10시입니다. 아침 10시. 여기는 뭐 생물이 그대로 냉동품이기 때문에 10시까지 딱 하고 문 닫는 것 같아요. 요거는 노르웨이 거고, 이거는 20마리짜리에 맞죠? 맞습니다. 예, 10손, 20마리. 예. 그 요 가격은 얼마요? 지금도 뭐 변화 없었는데, 42,000원, 44,000원짜리인데, 크기 차이죠? 예, 크기 차이입니다. 예, 요 크기 차이, 요 특대 요거 차이니까, 요 노르웨이산. 사실은 위생 관리는 여기서 생물 잘못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돼갖고 들어오는 거죠. 이제 이 냉동실에서 얼만큼 무겁냐가 문제인데, 그것만 아니면은 굉장히 좀 맛있고 기름기는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면주 이런 것도 이제 수입산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건 얼마든지 여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영남아기, 여기 15,000원짜리 생물이, 아니 뭐 잠깐 없어도 돼요. 내 혼자 떠드는 겁니다. 아, 우럭, 요거 상자 2만원짜리, 요거 금태 사이즈 요거는 35,000원. 병어도 다 나가고 48,000원이고, 23,000원짜리 백골뱅이 저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 자연산 백조기 저거 10,000원짜리 상자에, 저건 좀 작은 거. 그 다음에 나로도 15,000원. 네, 생물. 시간이 얼마나 됐나. 아이고야, 시간이 이렇게 길면 안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젓가자미 이거 20,000원짜리고, 요거 백조기 요건 조금 더 크다고 요거는 12,000원. 그 다음에 생물오징어 이거는 15,000원인데, 내가 항상 얘기하죠. 이런 것 좀 안 잡으면 좋겠는데 요런 게 잡혔어요. 다 크기도 전에. 나로도 자연산 장어 일단 요렇게 한 바퀴 돌아오겠습니다. 이건 더 큰 거 없어요? 사장님. 없어. 큰 거 안 샀어. 마셔보라고. 이게 로얄 사이즈야. 아, 내가 아버지 제사가 그래서 하나 사야 돼서 내가 큰 거 있습니다. 나중에 와서 나무무 하나 가져가야 되겠다. 예, 일단 볼게요. 여기 오른쪽은 냉동이고, 여기는 CD10. 그냥 와서 보면 여기가 통로가 가장 넓은 곳이에요. 그다음에 요 자반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요쪽에 이제 냉동, 여기 좀 소분으로 해서 파는 데가 여기 천마 이렇게 가끔 제가 내보내 드리는데, 여기는 이렇게 다 소분을 해놓고 팔아요. 요거는 10,000원짜리인가요? 요 10,000원짜리 요 생태, 아니 동태, 내가 말이 잘못 나가네. 그다음에 이거는 오징어 이런 거 냉동 오징어 이렇게 있는데, 냉동 오징어는 이게 어떻게 나가나? 6만 원. 요거 반짝인가 보네. 3만 원. 그다음에 요 자반 요거 노르웨이산 두 손에 10,000원짜리 요래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게 저거 뭐 금태 비슷한데, 요거는 저거 35,000원이고, 요거 한 줄에 10,000원, 둘레 6마리에 10,000원. 손질 잘 해놔가지고 갖다 드시긴 사실은 괜찮죠. 그래서 요 지나가다 한 번씩 여기 사장님 소개해드리는 요 천마입니다. 요 천마. 예. 요, 그 다음에 갑각, 요, 폐류들 요렇게 쭉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갑각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갑각류 가서 거기 한번 가고. 다음에 여기는 뭐 초이스인데, 초이스는 항상 바빠요. 바빠서 여기 갈치는 사실 여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750g 짜리 요래 있는데 여기는 바꿔서 제가 그냥 이쪽이 있어요. 연자동 같은 거 좋은 거 많네요. 일단 여기에서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나온 편이에요. 이렇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요. 네. 참 뭐 아직 제대로 안 펴져 있네요. 갑각류 쪽으로 다시 왔어요. 20여 분이 지났네요. 좀 이따가 갑각류는 올해까지 합니다. 오늘 물량이 조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대게나 킹크랩 보면은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일단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요 안에서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거는 브라운인데 네, 커보진 않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요건 아직 시작한, 여기는 촬영하는 게 너무 지쳐요. 막,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작업 중이네요. 작업 중이고. 지금 몇 분 보이시진 않는데. 보시는 분들도 뭐,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는 것도 굉장히 힘드시네. 그냥 여기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여기 잠깐 섰으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한번 올려보세요. 지금 여기서 뜨면은 제가 그대로 대답해드리고, 내가 지금 걸어 다닐 때는 채팅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지금 올라오는 게 아직 안 보이네요. 여기 보이면은 내가 대답해드릴 수 있어요. 22분 지나고 있네요. 22분. 지금 저 아직 작업하고 있어요. 작업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 뭐 1kg 조금 넘겠네요. 사이즈가 이거 좋은 건 아니에요. 브라운인데 이건 좋은 웨이크가 아닙니다. 그냥 크기로다가 제가 일주일 동안 일단 라이브를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예고 없이 그냥 제가 나와서 시간 날 때 하는 건데 촬영 시간이 가장 처지는 데가 여기 갑각류 쪽입니다. 굉장히 갑각류 쪽이에요. 아직 올라오는 거 없나요? 궁금하신 것들 없는 것 같네요. 오늘 작업 중에 작업하는 데랑 잠깐 갔다 와야 되겠네요. 경매장에서 가는. 작업하는 겁니다. 배에 나와서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여기. 원래 이거라도 보고 있으면 브라운만 들어온 건지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한번 볼게요. 이거 보여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요. 이거 보시면 여기 대게도 있는 거는 이제 대게고 그다음에 붓자 써 있는 게 브라운입니다. 오늘 브라운 말고는 진짜 오늘은 뭐 브라운만 거의 들어온 것 같네요. 이 왕개 이거는 뭐 써놓은 거지? 사장님 요거는 뭐 써놓은 거예요? 노르웨이. 아, 노르웨이면은 레드킹이네요. 레드킹. 노르웨이 외 레드킹이 48이면은 뭐 거의 뭐 조금밖에 없는 거네요. 그 대게 브라운이 오늘 다네요. 오늘은 그래 다양하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브라운만 들어 있는 거네요. 지금은. 예, 요거 사이즈가 그래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 채팅창이 올라오다 말다 이러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올려보세요. 제가 계속 보는 게 움직일 때는 못 보는데 여기 요 시세 한번 보고 닫으려고 그러니까
지금이 25분, 한 30분 정도 되면 이 가격까지는 좀 볼까 싶은데, 이 가격까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킹, 브라운 킹 크랩. 오늘은 브라운밖에 안 들어왔다고 했네요. 레드 킹 뭐 48kg면 들어온 것도 아니죠. 노르웨이 레드 킹. 저기, 추라자 사장님 얘기가 이제 수율은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브라운밖에 안 들어왔고, 홍게 가성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율이 90% 이상 안 되면 안 먹기로 했어요. 아, 이렇게 쓰레기 처리가 힘들고, 그냥 제 얘기하는 거. 제가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피해는 주지 않아요. 이 앞에 있는 거 이거 시작하네요. 이 앞에 있는 거 이거 하는 겁니다. 45,000원 얘기하네요.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키로에 대한 얘기예요. 2키로 잡을 때는 곱하기 2가 들어가야지 마리당 가격이 되겠죠. 2키로 정도 나가겠어요. 2키로. 42,000원 아직 계시거래요. 나오진 않았습니다. 마리 한 2키로 정도? 35,000원. 요거 지금 4만원에 산답니다. 4만원. 키로에 4만원. 그러면 2키로 나갈 때 8만원. 마리당, 마리에 8만원 가까이 된 겁니다. 4만원. 3만원인데 임자가 없어서 하나 건너뛰는 거예요. 야호 봉을 짓고 있는 거 저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 24,000원에 나갔네요. 저 절취가 24,000원.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2키로라고 그랬으면 곱하기 2가 돼야 마리당 가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설명을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31,000원에 건너뛴 거 다시 시작합니다. 31,000원. 3만원? 28,000원 낮춰야 돼요. 28,000원. 이거 키로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여 고생하는데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인색들 하시네. 6점이 찍으세요. 57번 철기. 28,000원에 다 됐습니다. 옆에 있는 거. 키로에 대해서 28,000원. 대게가 옆에 준비하고 있는데, 대게까지만 하고 끌까. 한번 보겠습니다. 대게가 남아있고, 지금은 28,000원에 다 끝났고, 실례합니다. 요 대게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요거까지만 한번 가격 볼게요. 여기 얼마 나가는지 요거까지만 한번 가격 볼게요. 지금 보고 있으니 여기 계속 뜨지가 않아요. 여기 채팅이 계속 뜨지가 않아요. 막 떴다 안 떴다 하기 때문에. 아, 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 안 올라가는 가격은 나중에 시세표 올리는 거에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라이브 역동감이니까. 라이브는 특성이 뭐 껐다 켰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작업이 돼서 올라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여기
끌고 오는 거죠, 저 짝이 지금. 이 정도면은 괜찮은 급으로 보이는데, 그래 사이즈가 그래 큰 거는 아니에요. 뭐 여기 어느 정도가 할지 3만원. 이건 3만원. 아, 요거까지만 가격 보고 일단 끄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고 있어요. 30분이 넘어가는데, 아, 시작하네요. 다행히. 아, 아직 조금 있어야 돼요. 이제 입력을 하고 준비가 돼야지 하는데, 아, 아직은 아니네요. 3만원 정도 작업이. 다리돌이들이, 다리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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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돌이. 저는 개인적으로 수율 90% 이상, 어머니 거. 와, 38,600원에 지나가네, 두 개. 신일에서 38,000원에 나갔어요. 3만원 후반대 예상했던 거 나갔어요. 38,000원에 나갔고, 27,500원에 마지막 나갔네요. 여기 갑니다. 일단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거 라이브는 마치고 더 자세한 시세는 시세 올라가는 갑각류 8호 쪽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에 끝내겠습니다.